세균은 이제 그만. 깨끗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름맞이 청소 대작전. 더러운 것은 이제 그만. 노노. 세균 싫어요. 미세먼지 싫어요. 깨끗한 세상이여 열려라. 여름맞이 특급 대청소를 한다는 이곳. 여긴 실내 수족관. 제일 인기 많은 동물은 바로 상어. 아주 무시무시해요. 오늘 상어 수조를 깨끗하게 청소할 거거든요. 아까 봤던 그 상어가 있던 곳이요? 그래서 수조 위로 올라가 봤다. 대형 수족관에서 수중 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아쿠아리스트 등장이요. 복장은 물론이요, 청소 도구까지 완벽하게 갖추는데, 근데 정말 들어가도 돼요? 이 상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가게 되면 최대한 이 상어를 자극하지 않도록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든지, 그리고 물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들어가는 게 안전을 위한 수칙입니다. 공격성이 높은 샌드타이거 상어. 그래서 미리 먹이를 배불리 준 후 천천히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상어들이 놀라지 않게 발부터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청소하러 들어갑니다. 살아서 뵐게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두 마리의 샌드타이거 상어. 불과 1m 거리에서 작업을 하기 시작. 유리를 먼저 깨끗하게 닦아내는 아쿠아리스트. 바로 그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샌드타이거 상어. 상어들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급하게 몸을 낮추는데, 근데 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상어가 지나가는 길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이제 청소기를 사용해 바닥에 이물질을 빨아들이고, 몸을 피할 수 없을 땐 막대기를 사용해 천천히 방향을 유도한다. 점점 더 깨끗해지는 수족관. 상어가 안에 있는데 사람이 저렇게 직접 들어가서 청소를 하는지는 우리 처음 알았어요. 직접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드디어 청소 완료! 어때요? 깨끗하니까 좋아요? 청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지금 수조에 100살도 넘은 할아버님, 영감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 영감님 지금 목욕시켜드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영감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영감님 바로 여기에 계세요. 이건 거북이? 무려 100살이나 되었다는 사실. 반갑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성장할수록 쌓이게 되는 등껍질의 각질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상당히 좋아해요? 야, 우리도 지금. 아이고, 이게 웬 물벼락. 안 좋아해요, 지금. 결국 물 밖으로 이동.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 움직이지 않아서 더 수월하게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답니다. 네, 지금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솔로 여기를 이제 싹싹 문지르게 되는데요.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겠고, 너무 살살 문지르게 되면 각질이 제거되지 않겠죠. 적당한 세기로 문지르는 것이 포인트. 숙련된 아쿠아리스트의 손길로 깨끗하게 목욕을 하는 바다 거북이. 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묵은 각질 벗겨내고 더욱 깔끔해진 모습. 다시 수조로 입수. 아유, 시원하구만. 좋다. 아유, 좋아. 그 외에 세장부터 3~5초 이끼 제거까지 청소 완료. 깨끗한 실내 동물원으로 놀러오세요. 대한민국을 강타한 발암물질 미세먼지,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아니, 여긴 은행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기 묵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딘가요? 묵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은행에. 저는 그런 말 못 들어봤는데요. 묵은? 병원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딨어요. 결국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기 위해 번호표를 뽑는 PD. 과연 알아낼 수 있을까? 여기 은행에 묵은 공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묵은 공간이요? 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건 지폐 세는 기계?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계 아닌가? 이게 정말 무균 공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바로 지폐 소독기입니다. 이렇게 지폐를 넣으면 자동으로 지폐를 세는 기계. 아니 어떻게 소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계는 내부에 살균기가 들어있고요. 둥그란 부분은 미세먼지와 살균을 동시에 잡아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지폐에 세균이 많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돈을 셀 때와 소독기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는 미세먼지 수치가 무려 10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 이번엔 세균 수치가 얼마나 감소했을까? 세균이 90% 이상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돈이요? 마음껏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돈에 뽀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침을 묻혀서 돈을 세시거나 아니면 이물질을 묻혀서 돈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씩 손도 소독하면서 활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과 고객들의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폐 소독기의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곳. 아하, 작업이 한창인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폐 소독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네, 지금 지폐 소독기를 제작 중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살균 이온 방식을 적용. 공기 중에 세균과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이 구멍을 통해서 플라즈마 이온 크루스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플라즈마 이온 크루스터가 에어홀을 만들고 안쪽 내부를 플라즈마로 꽉 차게 만들어서 지폐를 개수할 때 미세먼지를 없애주고 살균 소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살균 이온 성분이 무려 200만 개 이상 방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직접 수치까지 측정하고 검수까지 맞춰야 제작이 완료된단다. 앞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곳에 보급될 예정이라는데 많은 사람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라.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여기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저희 오늘 이사 갑니다. 네. 이사를요? 네네. 양해를 구하고 들어간 집안. 그런데 이곳저곳 둘러봐도 전혀 이사 가는 집 같지 않아요. 모든 집은 제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게다가 짐 쌀 생각은 안 하고 요리까지. 오늘은 아빠가 요리사? 애들 배고프다 그래서 좀. 이사하는 날은 역시 짜장면이긴 한데. 이사 가는 거 맞나요? 네, 저희 오늘 이사 가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이사하러 왔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사를 지내겠습니다. 서비스 이사의 끝을 보여주겠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정 그러시면 TV나 책을 보고 계시면 됩니다. 이사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구에 의한 스크래치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을 안전하게 보호. 그리고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 그 전에 쓰시던 물건을 그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미리 사진 촬영을 해놓는 거예요. 이번엔 각종 박스 등장이요. 아이스 박스 속엔 냉장식품을 차곡차곡 넣었는데 고객님들 가까운 거리라도 음식 하나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 박스에 담아서 운반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구 보호도 필수! 전용 포장지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감싸주는데 찍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이동. 이제 작은 물건들을 담기 시작하는데 아니 여기에도 노하우가 있나요? 한 곳에 있는 물건을 한 군데 바구니에다가 같이 싸드려야 이따가 도착지 가서 정리를 할 때 굉장히 수월하고요. 물건을 하나하나 담은 후 드디어 이동. 모든 짐이 실렸다. 아, 이제 출발합니다. 빠라바라바라밤. 2시간 후 드디어 도착한 이사 차량. 2인 1조를 이루어 일사불란하게 짐을 내리기 시작. 저녁부터 고객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인데 자, 방마다 짐을 풀고 이전 집과 최대한 비슷하게 배치하는 것이 관건.
가전제품 구석구석 먼지를 닦는 것도 잊지 않는다. 배치는 물론이요, 거기에 연결까지 하며 마무리. 이전 집의 소품 배치를 사진으로 확인하며 정리까지 완벽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기기? 이제 새집 증후군을 없애는 살균 소독기라고들 많이 합니다. 살균과 탈취 효과까지. 비톤치드 소독으로 세균 타파.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항균 물질이 집안 곳곳에 스며든다. 말끔하게 정리된 집안. 따로 청소를 할 필요도 없이 곳곳에 물건까지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어머, 깔끔해요. 우와, 진짜 이상하게 자리는 똑같네. 냉장고 속은 어떨까? 오, 깔끔하게 정리됐네. 원래 마무리 청소하려고 올라왔는데 너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좋아요. 최고. 누구나 꿈꾸는 깨끗한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상 모든 유해물질이 싹 없어지길 바랍니다.